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오늘은 새 다이어리를 게시할 거예요. 원래 쓰던 이 버터 클라우드 다이어리 지금 다 찼거든요. 캔디 클라우드랑 버블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새로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동생이 만든 거예요. 저는 오늘 버블 클라우드를 새로 게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캔디는 여기 커버도 핑크색, 안에 바인더도 핑크색이고요. 버블은 커버는 투명한 거, 바인더는 보라색이에요. 표지는 나중에 꾸밀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일기부터 써볼 거예요. 오늘 다꾸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숲속의 카페에 갔다 왔거든요. 아니야, 숲속의 빵집. 빵집인데 숲속에 있는 느낌. 근데 애견 동반이 가능해요. 최고죠? 아, 요거다, 요기다. 오늘 닦고 할 때는 요 핑루 스티커 요거 딱 메인으로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요 빵 스티커랑 좀 어울리게 배경을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해서 숲속의 빵집 컨셉으로 꾸며볼 겁니다. 이거는 동생이 찍어준 저랑 뚜부인데요. 뚜부가 뭐랄까 너무 고개가 180도 꺾인 것처럼 나와서 다른 사진 오려가지고 요 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숲속의 빵집이기는 해도 숲속이 포인트가 아니라 빵집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테라스라든지 아니면 데크 마감재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줄 마루가 필요하고요. 얘네들은 숲 관련한 마스킹 테이프들이에요. 왼쪽 거는 잔디밭들, 오른쪽 거는 나무. 이게 아래 거는 디저트고 위에 거는 쿠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약간 빵 쪽으로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뚜부 몸무게 쟀을 때 3.1kg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털 다 밀고 다시 재보니까 3.05kg더라고요. 털 무게가 0.05kg였나 봐요. 살 빠진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왼쪽에는 사진 붙이고 오른쪽에는 일기를 쓸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 윗부분은 빵집이고 이 아래에 강아지들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울타리 쳐져 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위에 두 개는 무심 하나로 꺼, 여기 아래는 베베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내가 어떻게 붙여야 될까? 코코마의 피는 울타리, 그리고 베베 거는 나무로 된 그 마룻바닥 모양이고 무심 하나로는 벽 아래쪽에 있는 몰딩 모양이에요. 맨 아래에 울타리를 붙일게요. 울타리 아래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조금 욕심이겠죠? 살짝만 해볼까요? 요것도 베베 거. 여러분, 요거는 진짜 살살. 손에 힘도 안 주고 그냥 살살.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면은 요 아래에 베베 마테가 살짝 비치거든요. 여기 살짝 진한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만 살짝 잘라낼 거예요. 깔끔하게 됐나? 이렇게 살짝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패스. 완벽하게 칼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좋은 생각 났다. 여기 요렇게 완벽하게 자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틈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틈을 살짝 만들어주면은 하얀색으로 선그어준 것 같아서 오히려 마트에 막 붙여도 훨씬 그게 깔끔해 보이거든요. 몰딩 먼저 붙이고 이 위에 울타리 마테랑 몰딩 마테 겹치는 부분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자를 거예요.
나 이제 알겠다. 여러분, 가위질이랑 칼질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으로 하는 것 같아. 완벽하죠? 근데 이 몰딩마테보다는 베베마테가 조금 더 색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테 하나로 통일하니까 훨씬 깔끔하네요. 자, 떼볼게요. 인내심, 인내심. 요거는 비욘디 겁니다. 쫘. 안 돼. 비욘디 마테가 접착력이 좋은가 봐요. 요 아래 베베랑 데칼코마니 해볼게요. 아니, 데칼코마니 아니고. 아무튼 베베를 붙여볼게요. 아, 오늘 이 울타리 칼질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 요거 방금 떼어낸 거예요. 뒤집어서 붙인 다음에 여기 아래는 운동장. 짠! 이제 스티커 붙일 수 있어. 저 이거 칼질 잘한 게 너무 신나서 자랑 한 번만 하고 올게요. 멕시칸이야? 오늘 카페 갔다. 오늘 카페 갔다. 아니, 칼질 너무 잘한 거 자랑하려고 딱 들고 나갔더니 멕시칸이야? 오늘 간 카페가 되게 깊숙이에 있는 카페였어요. 이전에 나 같았으면은 운전해서 못 갔을 텐데,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동생이랑 카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운전 연습이 조금 됐거든요. 운전 연습이 돼서 자신감이 조금 붙어가지고 오늘 조금 멀리 갔다 왔습니다. 일단 오늘 요거 딱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부터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는 또 브라운이랑 핑크네. 오늘 다꾸에 색이 조금 많이 사용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이거 무슨 빵 같아 보이세요? 저희가 오늘 소금빵 먹었는데 동생이 이 스티커도 아마 소금빵일 거래요. 근데 저 오늘 소금빵 처음 먹어봤는데 아, 소금빵 진짜 맛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어 아주. 그래, 제가 오늘 간 카페 딱 이래요. 여기 운동장 이 위에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이 위에 카페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를 오늘 가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고 어제 가려고 그랬다가 어젠 또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못 가고, 전국적으로 비 엄청 많이 온다 그래서 아, 비 오면은 여기 못 가겠네, 다른 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상 일어나 보니까, 점심 되고 보니까 아무튼 날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 이제 늦잠 자고 있었는데 제가 깨워가지고 출발해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아메리카노랑 에이드 하나씩 시켜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빵과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고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전체에 퍼져있던 스티커들을 이렇게 부분 부분으로 모았는데요. 여기 왼쪽은 사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 바꾸고, 오른쪽 페이지는 여기 큰 조각 중심으로. 근데 이렇게 붙이니까 스티커들이 좀 눈에 안 띄는 게 많이 아쉬워서요, 노가다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한다. 아, 이거는 비포 애프터를 본 사람만 이 감동을 체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비포 이거 뭔가 좀 아쉬운데 했던 감정을 느낀 사람들만 이거 이렇게 디테일 살린 보람이 있다는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라내니까 진짜 스티커 훨씬 잘 보이고 깔끔하죠. 같은 자세로 계속 있었더니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깨 좀 풀어주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자, 핑로 스티커는 지금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빼고는 다 썼습니다. 와, 이거 어디 거였지? 그새 까먹었네. 원어디스, 다행이다. 이게 아래 적혀있다. 제 머리 위에 붙이고 뚜브 머리 위에 붙이고 여기에다가 날짜 쓰면 딱 되겠다. 날짜 그림자를 그려가지고 더 눈에 잘 띄게 한번 해봅시다. 짠짠.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김에 사진에도 검은색으로 테두리를 둘러주려고요. 짬짬짬짬. 박음질을 해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놓고 안 쓰는 펜 세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뭐 때문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파인테크 0.3 이걸로 사놓고 산 지 꽤 됐거든요?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 빵집에 갔던 거는 저 이번에 산 요 스티커 있죠? 빵집 스티커. 이 스티커 쓰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요. 지금 밀기까지 요렇게 썼는데요. 이제 여기 뭐 요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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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공간들을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채워서 마무리를 하고 다이어리에 끼울 거예요. 요거 두 개 중에서 오늘은 블랙이 포인트니까 오늘은 까만 거. 그리고 오늘 저도 운전 잘했으니까 붙여주고요. 여기는 호카호카 스튜디오. 여기 고양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왠지 고양이 발바닥일 것 같지만 강아지 발바닥이라고 우겨봅시다. 그리고 뭔가 이 위에 뭔가 요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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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어렵다. 사실 뭘 채워넣을 자리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마무리하기는 조금 뭔가 아쉽단 말이죠. 아까 여기 운동장에 네이클로버 아니 그 토끼풀이 잔뜩 피어있는 그 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것 때문이네. 약간 요런 네이클로버 반짝이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죠? 요거야 요거. 요거를 이제 붙이면은 완벽하게 해결될 거야. 적당히 빈 공간에 네이클로버. 약간 여기는 빈틈에 이런 세이클로버 붙여서 초록초록한 느낌을 더해주고, 마침 또 요것도 그린이랑 핑크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좋았어. 완벽해. 여러분, 이제 다이어리에 끼워볼게요. 짜잔. 짜잔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 있죠? 방금 색칠한 거 요것만 마르면 돼요. 보자 보자, 다 말랐나. 오늘의 숲속의 빵집 컨셉 닫고 완성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배경 만들고 그 위에 스티커 붙이고 일기 쓰고 이제 나머지 공간들 채우면서 마무리. 결국은 핑루에 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서 마무리를 함으로써 저의 마음이 한층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 이거 깔끔하고 귀엽기는 한데 조금 컬러감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포스카로 이렇게 약간 빛이 들어올 것 같은 부분에만 색을 칠해줬어요. 여기저기 디테일하게 신경 많이 써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다코로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안녕, 빠이.